안녕하세요. 자, 2024 UI명 합격을 위한 또는 2023 최종 합격을 위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2차 시험 준비에 대해서 지금 합격 박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마 2024를 목표로 하신 선생님, 2023을 목표로 하신 선생님이 요 2탄은 다 들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1, 3, 4탄 같은 경우에 전부 1차 시험, 내년에 1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 2탄은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시험 최종 합격을 앞두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2탄에서는 2023 최종 합격, 그 다음에 2024 2차 시험,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1부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2부죠. 2탄 2부인데요. 이 2부에서는 과목별, 2차 과목별, 선생님들 준비 방법에 대한 것을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다년간의 유아교육계에서의 경력,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든 그런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떠올리면서 모든 제가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선생님들 잊어버리시니까 딱딱딱 몇 개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드릴 얘기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뭐 제가 얘기를 다 드린다고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과목별 공부 방법만 갖고도 한두 시간은 너끈히 막 특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추후로 미루고 오늘은 간단하게 딱딱 찝어드릴게요. 물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도 언젠가는 올리겠지만 오늘은 선생님들 기억나시게 딱딱딱 몇 가지 꿀팁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과정안 빼고. 그죠? 과정안 하나 빼고는 전부 직접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입 다물고 1차 공부하듯이 그냥 머릿속에만 넣으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꽝입니다. 그죠? 공부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조건 입으로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기예요. 실기. 진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 하면 수업 실연도 면접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공통되는 선생님들 이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영상을 찍어주세요. 영상을 찍어주시고 영상을 찍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 하는 것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영상을 찍고 요거를 다시 보세요. 스스로 자가 채점 또는 평가 이렇게 자가 평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지선 UI명에서는 면접도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도 다 자가 채점하실 수 있는 양식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거에 맞추어서 평가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공통적인 그런 채점 항목에 비추어서 이렇게 스스로 채점할 수 있는 시점표, 그다음에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지 이런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을 보시면서 면접을 보시면서 수업 같은 경우에 수업 조건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채점하고 요걸 반영해서 구상 다시 하기. 그쵸? 구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영상 찍고 실제로 면접이든 수업이든 해보면서 영상 찍고 자가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구상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구상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실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영상 찍는 거죠. 요런 세트를 처음에는 수업 하나당 한 10번 해보셔야 돼요. 수업 하나당.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수업이 계속 개선되면서 외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지도 해드리는 개인지도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를 선생님이 일단 이 수업 구상 이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구상이 있겠죠. 면접이든 수업이든 간에 이 앞에 구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구상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들 구상지도 다 받아보고 있는데요. 벌써 구상이 이상하면 수업도 이상해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구상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상이 일단은 완벽하게 잘 돼야 돼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 지도할 때는 요거를 제가 보는 거죠. 선생님들 수업하고 구상지를 보는 거죠. 실제 수업하는 거랑 구상을 보고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해드리죠. 수업 수정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수정을 하면 수업 컨셉 자체가 괜찮아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외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볼 줄을 모르시니까 일단 저는 전문가고 선생님들은 저처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이상한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수업이, 아, 이 선생님 스타일로 수업이 잘 됐어 싶으면 오케이. 오케이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오케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케이 사인을 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이 외워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거 하나 저하고 해서 요거 하나 완성되는 거, 요거 하나 완성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수업 컨셉 자체가 괜찮게 딱 짜지는 게 조금 오래 걸려요. 요거 하나가 잘 되면 두 개, 세 개도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잘 되면 그거를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서, 이제 요긴 선생님 혼자 하셔야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과제 딱 하실 때 보면은 벌써 수업이 완전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런 과정을 스스로 거치면서 괜찮은 수업을 한 10번 정도 해보면 딱 외워져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수업 전체적인 컨셉도 보지만 발문하고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발문,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쓰는지, 크게, 작게,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쵸? 표정, 말투, 뭐, 음의 고저장담부터 시작해서 발문의 내용, 그죠? 수업 전체적인 틀은 당연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오케이 드리면 이때부터 한 10번 연습하면 그게 좋은 수업이, 좋은 수업도 남 수업이 아니라 내 수업이잖아요. 나의 좋은 수업이 완벽 외워진다고요. 선생님들마다 다르죠, 그거는. 자, 그렇게 해서 외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개 정도만 이런 식으로 수업을 딸딸 외우시면은, 주제별로 해가지고 외우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외울 거 공부할 거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 실현하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 5수업만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그 다음에 수업이 잘 돼요. 아시겠죠? 수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자, 제가 이제 일단 드리는 그 말씀은 수업이든 면접이든 일단은 진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뜯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보면서 자꾸 수정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 괜찮아졌을 때 그거를 외워야 되는데 1차처럼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해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죠? 유의할 점은 수업 전체적인 컨셉이 괜찮아야 되고, 수업은 전체적인 컨셉이 괜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컨셉에 맞게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발문 중요합니다. 발문을 막 지시적인 발문 막 이러면 안 되고, 창의적이면서, 그쵸? 그 다음에 은유적인 발문,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아들한테 이제 맞는 그런 심미적인 발문, 은유적인 발문, 뭐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들어간 발문, 이런 것들 쓰셔야 돼요. 그거 제가 이제 다 체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은 암기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만능 틀을 드리는데, 희한한 게 이 만능 틀은요, 1차든 2차든 여기서 문제가 쏟아져요. 여기 만능 틀 1차 시험에서도 엄청 나왔어요. 자, 이 만능 틀은 그러니까 사실 1차, 2차는 연결되어 있죠. 시책도 여기서 나오고요, 면접도 여기서 나오고, 완전 문제가 쏟아져 나와요. 이 만능 틀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여기서 문제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만능 틀을 외우라는 거죠. 근데 만능 틀을 1차 공부할 때처럼 밑줄 긋고 딸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문제 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능 틀이 그래도 볼륨이 아주 얇진 않아요. 한 수십 페이지 되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 만능 틀을 갖다가 거울 보고, 이제 수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수업은 수업마다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 근데 이 만능 틀은 쭉 달려 있으니까 수십 페이지가 되는 거를 처음부터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녹화해갖고 또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돼요. 처음엔 당연히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울 보면서 만능 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대답하는 것처럼, 해서 한 5번은 하셔야 돼요. 그죠? 한 5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좀 앉혀놓고, 그죠? 앉아 계셔줄 사람이 있다면, 아, 없다면 인형을 앉히고, 이렇게 해서, 그죠? 아,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인형. 그죠? 누가 그거를, 몇십 페이지 되는 걸 봐주겠어요. 도망가죠, 다 대부분.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나 인형을 앉혀놓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두 번, 세 번 시키고 싶지만 한 번, 요거는 한 번으로 줄일게요. 앉아 계시는 사람을 배려해서. 자, 한 번 사람 앞에서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사람이 말을 막 많이, 앞에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듣다 보니까, 너무 못한다, 너. 막 이러던가. 대부분 좋은 말은 안 하죠. 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 틀렸네? 답 틀렸어, 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시. 무시하고,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길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형은 말이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한번 해보시고, 이제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외워졌죠.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만능틀 갖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녹화를 하셔야 돼요. 녹화해서 이제 수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이런 거 틀렸구나, 저런 거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요거는 이제 한 두 번 정도. 요렇게 보시면은 벌써 이제 열 번 가까이 봤잖아요. 그쵸? 요렇게 일단 하셔야 돼요. 요렇게 일단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나눔 질문이 됐든 면접이 됐든 대답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답하는 방식은 요거는 개조식으로, 그죠? 요점 중심으로 개조식 두 갈씩. 개조식 무슨 뜻 뭔지 아세요? 개조식 이게 만년체로 줄줄줄줄 하는 거 아니고 첫째는 무엇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다. 요런 게 개조식이에요. 개조식으로 두 갈씩이죠. 두 갈씩으로 요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뭐 주르륵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니 논술은 글씨니까 보기라도 하죠. 이 면접은 줄줄줄줄 얘기하는 네버엔딩 스토리를 어떻게 듣고 채점관들이 다 외웁니까? 게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도 잘 못하실 텐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러시면 안 되고 개조식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첫째는 첫째 뭐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능틀 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능틀만 갖고 하면 이제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만능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수업을 예로 든다면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도 있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뭐 예상문제 뭐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을 드리니까 이 문제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진짜처럼.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녹화를 하셔야죠.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진짜처럼. 이걸 갖다가 막 발문 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구상만 간단하게. 구상을 하셔야 돼요. 전산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전산해가지고 그거 읽고 앉아있으면 그건 연습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점만 진짜 구상형은 구상하시고 즉답형은 진짜 답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하시고 다시 평가해 보시고 이걸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평가해 본 다음에 다시 구상해서 다시 녹화 평가 요거를 반복해 주세요. 이 문제 전체를 전체적으로 한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 드린 분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지름길이에요. 이거보다 공부 더 안 하고 붙을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름길이에요. 이 정도만 하고 붙어? 해야지.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만능틀 한 10번 정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한 5번 정도 요렇게 하시면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 진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 봤어요. 과제 제가 이제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드렸었는데 그러면 제가 개인 지도 하면서 만나 보면은 며칠 전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요거를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한 이틀 만에 이걸 다 하라고 하는 거 날 세서 해야죠. 뭐 시험 1차 붙었는데. 그렇죠? 2차 앞두고 이거 못 하겠습니까? 밤새서라도 다 해오세요. 숙제 엄청 내거든요, 제가. 그러면 근데 숙제를 엄청 내지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길만 맞다면 방향만 맞다면 그걸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악착같이 다 해오세요. 1차 붙었으니까 막 다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이틀 전에 봤을 때랑 딴 사람이 돼갖고 나타나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보니까 그 선생님 며칠 전에 얼굴 표정이 어땠었는지 이거 알잖아요. 이래갖고 오셨다가 탁
그래가지고요, 저보다 목소리 더 크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붙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 문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수준들이 못 뗏겨낸 문제들이거든요. 원래 성격 좋은 분들인데 막 문제는 못 뗏겨내요. 그래가지고 채점도 못 뗏겨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못 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딱 하면 시험장에 갔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멍청한 문제 갖고 연습하면 돈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말고 못 떼고 똑똑한 문제로 연습을 딱 하시면 시험장 갔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면접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뭐 있습니까? 과정안 있죠? 과정안. 자, 이제 과정안 같은 경우에도 이지선 UI명에서는 역시 만능 틀을 드려요. 만능 틀을 드리는데 이 만능 틀을 두 종류로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옛날 만능 틀. 옛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는 2019 개정 누리 과정. 옛날은 이제 교사 중심이죠. 교사 중심 틀.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려요. 두 가지를 드리면서 거의 두 가지를 대조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 만능 틀의 장점도 있어요. 수업 과정마다 들어갈 요소들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막 끌고 가는 수업은 요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만능 틀에도 배울 거는 있는데 그거를 배우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따른 과정안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어떤 딱 이렇게 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누리를 보는 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만능 틀을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만능 틀 외워야 돼요. 만능 틀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만능 틀 외워야 돼요. 그죠? 만능 틀 외우기가 있는데 요거는 두 개를 다 외워야 돼요. 옛날 거랑 2019 개정 누리 과정 거랑. 그래서 만능 틀을 첫 번째는 외워야 되고 두 번째는 해봐야 되겠죠? 그쵸?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합격생. 그죠? 합격생 샘플을 보고 한번 따라해봐야 돼요. 따라해보기.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격생, 최근 합격생 드려야 되겠죠. 요즘 추세를 담았어야 되니까 합격생 샘플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한번 덮어놓고 한번 쭉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덮어놓고 문제만 보고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대조해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습하는 거 많이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업을 보여드려요. 수업 실현 보는 거죠. 수업 실현을 보고 아니면 우수 유치원, 놀이 중심 유치원 수업, 수업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요거에 맞게끔 과정안 써보기 이렇게 연습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문제 있는 것보다는 쉬워요. 이게 문제 있는 것보다는 요거 아까 만능 틀에 입각해서 써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는 막 까다로운 조건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 풀어보기 이런 단계를 거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만능 틀 외우고 그다음에 합격생 샘플 보고 따라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수업 실현 사례는 제가 많이 드리니까. 이 그 과정 안에도 수업 실험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 유치원 수업 사례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거를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추어서 한번 과정안을 짜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인데 실전 문제는 까다롭죠. 수업을 상상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수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상상이 되겠죠. 실전 문제를 수업을 상상하면서 조건들 넣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아까 이제 수업 실현 뭐 면접 말씀드렸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수업 실현이 됐든 면접이 됐든 과정안은 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업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수업 실현이나 면접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사례가 필요합니다.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어떤 수업 사례를 접해야 되냐 하면은 최근 합격생
최근 합격생 수업 사례를 보셔야 돼요. 면접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합격생들처럼 하시면 선생님들도 붙어요. 자, 더구나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막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훌륭하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샘플로 드리는 거는 전부 여기 완전 최상위권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선생님들의 실현 사례 그것도 이제 두 종류로 보여드려요. 몇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한 거랑 즉석에서 한 거랑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서 지역별로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데 요 분들을 좀 따라해볼 필요도 있고요. 처음에는 발문 전사도 해드리기도 하지만 발문 전사 없이도 따라하시면 좋고요. 그대로 따라서 수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합격하는구나 이런 이제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은연중에 닮아가요. 많이 보면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들만 해도 지금 이제 작년 합격생이지 올해 합격생이 아니잖아요. 올해 합격생은 바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유치원 추세를 아셔야 돼요. 추세. 근데 이 추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올해 유치원 추세는 이제 제가 요 사례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실제 최우수 유치원 사례.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수업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 다 공부를 하지만은 머릿속에 진짜 애들이 노는 거, 매체 쓰는 거, 그쵸?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요즘 수업, 환경 문제 갖고 수업하는 거, 안전 갖고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심미적인 교구들 쓰는 거, 이런 것들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수업이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작년 문제도 전부 심미적인 재료들 다 나왔죠. 물, 모래 이런 거 전부 심미적인 재료들이에요. 빛, 물, 모래, 흙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요 사례, 실제 최우수 유치원 사례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하느라 지금 최우수 유치원에 가서 근무를 못했잖아요. 근데 근무한 것처럼 머릿속에 쫙 그려지면 과정원도 잘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업도 잘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막 녹화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여기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행자료집. 해설서는 기본이고요. 실행자료집, 그 다음에 이해자료집. 사실은 여기에 모든 놀이의 과정이나 샘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 근데 혼자 막 이렇게 읽으신 경우에 놀이를 잘 모르고 혼자 백회독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놀이 프레임이 딱 들어있는데 그 프레임이 안 보이면 그냥 완전히 의미 없이 읽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책들의 특징은 놀이에 프레임이 들어있어요. 놀이 프레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놀이의 틀,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안에 놀이 틀이 딱 들어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은 공부 따로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자료집과 이해자료집에 있는 문제만 잘 응용해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게 운영사례집이거든요. 운영사례집 놀이는 더 어려워요. 이 놀이는 실행이나 이해자료집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운영사례집에 있는 놀이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실현 강의 안에 다 넣어놨어요. 강의 안에 다 넣어놨고 해실이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 난 해실이 아예 모른다. 이러면 해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2차는 면접에서도 해실이를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해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지선 UI병에서는 해실이 강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제가 같이 수업 실현부터 시작해서 수업 실현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과정안, 면접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이제 1차 시험도 꼭 합격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지선쌤에게 직접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1차 시험도 꼭 합격하시고요. 2차 시험 합격하셔서 반드시 최종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